모발 밀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로 또 하나하나 다시 그 모발을 채취해보면은 밀도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자라나는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입니다. 물론이죠. 절개, 비절개를 이제 환자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는 뒤쪽에 모발의 양이 적으신 분들, 모발 밀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로 또 하나하나 다시 그 모발을 채취해보면은 밀도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면 뒤쪽이 홍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개로 진행을 해서 밀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식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반대로 이제 모발 밀도가 좋으신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, 비절개 다 상관없어요. 의사, 충분하게 의사와 상의하에 적절한 방식을 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.